어떤 사람의 작은 하나의 습관이나 행동으로 인해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또 대인관계를 맺어가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의 관상학에는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체형에서 나오는 상이라고 하여 체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이러한 행동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사람, 여러분이 만나면 만날수록 득이 되는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또한 가능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이 행동들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이는 분명 타인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스스로 역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행동이 좋지 않은 행동이시라면 고치도록 하십시오. 네, 누군가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성격과 인성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숙이고 걸어다니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며 늘 망설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며 성격은 염세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깨를 흔들며 걸어다니는 사람은 아주 경솔합니다. 물론 자기중심적이죠. 거만하기도 하지만 때론 내면은 아주 외롭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의 이야기는 반만 믿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허리를 구부리며 걸어다니는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며 현재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타인을 잘 믿지 않으며 의심이 많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함께 있는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불안한 사람입니다. 물론 타인을 잘 믿지 않으나 타인이 자신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로,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편함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매사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죠. 물론 한 곳에 얽매이는 것 싫어하고 단체 생활에 익숙치 못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로, 눈을 자주 움직이거나 눈알을 자주 굴리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며 또한 자신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물론 거짓말에 능하기도 하지만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늘 비판적이고 남을 비난하는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로, 타인에 비해 걸음걸이의 속도가 빠른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니 늘 실수도 많지만요, 이 사람 머리 회전은 아주 빠른 사람이고 이제 특히 밝은 사람입니다. 물론 손해보는 것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잘못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성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걸음을 걸을 때 보폭이 유난히 큰 사람은 거만하기도 한 사람이지만 당당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자신감이 강하기도 하지만요, 의외로 마음의 여유가 없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길을 걸으며 주변을 자주 기웃거리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며 무엇을 하더라도 실증을 내는 사람입니다. 매사 어디서든 머릿속으로는 항상 다른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이고요. 네, 집중력도 아주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열 번째, 걸음을 걸을 때 팔을 적당히 흔들면서 걷는 사람은 자기 일에 지금 만족하는 사람이고 현재 생활 역시 아주 만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 성품도 아주 다정한 사람입니다. 열한 번째, 책을 읽을 때 머리를 푹 숙이고 읽는 사람은 타인의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 자신의 일에 타인이 관심을 두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것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12번째, 책을 읽을 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책을 들고 읽는 사람은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남에게 관심 받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강하여 늘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타인에게 관심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 타인에게 정을 잘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13번째, 대화를 할 때 고개를 숙이고 하거나 눈알을 자주 움직이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 성품은 소극적인 사람이죠. 14번째, 대화를 할 때 표정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타인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만의 영역을 따로 두고 다른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죠. 15번째,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은 현재 생활에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 하는 일도 잘 풀리며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은 조심성도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16번째, 식사를 함에 한 가지 반찬만 고집하는 사람은 외골수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이러한 사람은 생활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현재 생활이 아주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17번째, 팔에 털이 많은 사람은 배우자나 이성을 지극히도 아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팔에 털이 없는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냉정하며 이해타산이 빠르고 섬세한 성품이며 감상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18번째, 다리에 털이 많은 사람은 배우자복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자식복도 뛰어나죠. 또한 대인관계 역시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또 관리 능력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여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할 사람이고 혼자 살게 된다면 가난해질 그럴 사람입니다. 19번째, 얼굴에 비해 코가 유난히 작은 사람은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며 반대로 지나치게 큰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자신감이 강해서 타인을 무시하는 성향이 자주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20번째, 목욕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21번째, 악수할 때 손을 다 펴고 하는 사람은 거칠애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또한 매사 형식적이니 실속은 없는 사람입니다. 22번째, 악수를 할 때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굽혀서 숙이는 사람은 매사 자신만 생각하는 실속형의 사람입니다. 23번째, 다른 사람에 비해 유독 팔이 긴 사람은 잔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저것 다 손대는 것 좋아하고요. 다방면에 조금씩은 다 능력이 있지만 완벽히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격적으로도 화를 내었다 풀었다 이런 경향이 자주 드러나게 되니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24번째, 여성의 경우 팔이 유난히 길다면 사회생활에 능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아주 활달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 자신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은 잘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25번째, 다리가 유난히 굵은 사람은 생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성이라면 아내 덕이 좋은 사람이나 여성이라면 외로움이 많을 사람입니다. 26번째, 발목이 가는 여성은 섬세하며 인정이 많아서 내조를 잘하는 여성이고요. 감각이나 지성 역시 아주 뛰어난 여성입니다. 27번째,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타고난 건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머리카락이 올곧고 윤기마저 있다면요, 이 사람은 성품이 온화하고 아주 원만해서 타인을 잘 배려해주는 사람입니다. 28번째, 머리카락이 곱슬이라면 명령받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만의 고집이나 자기만의 세계를 완벽히 가진 사람이라서요, 늘 타인들과 사소한 마찰이 자주 생기게 되고요, 또한 이로 인해 삶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29번째, 머리카락이 굵고 억세다면 남성은 공처가 여성은 남성에게 기대는 성향이 아주 강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숨겨진 생활력도 아주 강한 사람이니 자신만의 능력도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30번째, 이마가 좁은 사람은 성격이 거칠고 모난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타인들과 어울리는 능력은 부족하지만요,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능력은 아주 뛰어나서 예술가적인 그런 기질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체상과 체형에 의해서 상대의 성품과 인품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학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이를 메워라 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에요.
네, 사람이라면 항상 후천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이를 채우려고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 있으시다면 이를 보완하시고 이를 채워서 멋진 여러분의 삶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